테두리를 블랙으로 막아주고 중간에 멧돼지와 효과선을 넣어주면서 작품의 힘과 집중력을 올려준 것이 득점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스스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미술학원에서 평소작과 함께 실제 실기고사처럼 4시간씩 시험을 보며 준비를 합니다.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간 안에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차츰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. 늘 슬럼프인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잘 그린 그림은 아주 많고 그런 그림을 보면 스스로 우측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그림들을 오작하면 분명 더 배우는 것이 있고 자연스레 슬럼프가 극복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 하나를 고르자면 저 자신의 객관화해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.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선생님께서 안주해선 안 된다,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그림을 그려봐라 하고 경각심을 심어주시는데 이런 충고와 피드백이 작품 완성도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창조의 아침 애니창아 화이팅!